예, 복된 안식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갈수록 참 우리가 새로운 기별을 발견하고 수년이 지나오는데 갈수록 이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예,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새롭게 듣고 또 새롭게 이 기별들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 가셔서 또 다시 다 정리하시고 또 다시 확정하시려면 아마 다음 집회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셔야 되지 싶습니다. 다 정말 확고한 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 마지막 믿음의 증거들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확고한 토대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이죠. 자,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2장부터 48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부조화 선지자 22장부터 48장까지의 제목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지난 시간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계시 바퀴 안에 있는 또 다른 바퀴들의 역사.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22장부터 48장까지에는 이 주제가 다 어디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출애굽 역사 40년 안에 있는 기록이죠. 예, 여기서는 그 바퀴들 중에 가장 작은 바퀴이면서도 그러나 가장 완전한 바퀴로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것을 자,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경험의 기록의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2세대가 겪었던 34장부터 46장까지 연결되는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는 재림 신도들, 오늘날 남은 무리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표 안에는 제가 하나를 한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재림 신도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남은 무리의 여정. 1844년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죠. 그래서 1844년부터 1888년까지의 그 사이에 기록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면 될까요? 앞에 보신 출애굽 1세대의 그 역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수평적인 이 같은 사건들을 교훈을 예언을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만 하나의 한 세대의 한 역사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사건 22장과 34장, 그 다음에 1888년에 공통점은 뭐라고요? 여기에 나온 두 사람들의 이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기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3장과 35장과 1951년의 사건들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기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은 광야에서 지체되었던 그 38년의 기록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 시대에는 126년 동안 지체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24장과 37장과 2014년에는 누가 기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와 표상과 또 진리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장과 38장과 2015년, 오늘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 이 1세대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전체에게. 그죠? 전체에게. 누구라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예, 모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뭡니까? 이때의 약속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한,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대의 경험, 노뱀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쳐다보면 삽니다. 예. 그러나 이 기별은 전체가 아니라 누구 어떤 단위로 주어졌다고요? 장막마다. 장막마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물론 교회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다 가능하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기별을. 그리고 넘어가세요. 26장, 39장. 이 사건에서는, 자, 1세대가 첫 번째로 한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언약.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2세대가 경험했던 바산을 정복하면서는 마지막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거인의 후손들, 옥과 그 후손들과 또 성벽과 빗장으로 뚫린 아주 견고한 성이 60성읍이라는 거죠. 이 성읍을 정복했는데 이때에도 누가 앞서가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끄셨다, 그들을 이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내가 분명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여력을 몰아서 바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직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성읍이 완전히 정읍되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 견고한 자, 자존심, 자. 그러나 그것 중에도 특별히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본성.
근데 언젠가 누구라도 건드리면 뭐예요?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드리는 자가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예.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예.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건드리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부터 저녁 시간에는 새롭게 또 보겠습니다. 자, 27장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평행적인 사건은 발람이고요. 자, 어떻게 이 율법과 발람이 어떻게 평행적인 주제가 될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27장의 율법에 이 주제로 주신 27장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십계명에 대한 정신을, 그 십계명이 미치는, 율법이 미치는 그 범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대들에게는 뭐예요? 이 발람의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뭐예요?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되나니. 발람의 죄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공부했죠? 탐욕이에요, 탐욕.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주제와 연결되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죄가 뭐, 어떤 죄입니까? 초기문집 266페이지에는 특별히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이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1세대에게 주신 그 율법은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첫째 자리가 되지 않는 한, 뭐예요? 그것은 결과는 발람과 같은 운명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오늘날 남은 백성에게도 이 탐욕의 죄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탐욕이라는 거죠. 자, 밑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자, 27장의 십계명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갖게 될 뭘까요? 가장 유혹과 시험이 될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큰 빛을 받은 특별한 특권을 누린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죄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이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그는 사단이 완전히 그를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하나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탐욕을 위한 기회주의자로 변질됨에 따라서 그가 이룬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그 대쟁투에서 이 백성들을 결국 유혹에, 유혹을 해서 그들을 우상의 제단에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하나의 죄, 이 발람의 발람장 첫 부분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바로 그가 발락이 보낸 사자들에 대해서 아 내가 바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이러한 욕심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뜻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체면은 뭐예요?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게 우세했습니까? 끝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점점 우리를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초기에 삭튼 이 특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더 뭐요? 똑같은 시험이 이르러 옵니까? 안 옵니까? 발락이 한 번 보냈어요? 두 번 보냈어요? 두 번 보낼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더 큰 명예와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갈수록 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명예를 축해서 아주 우쭐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최초부터 잘났으면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 예. 자, 결국 우리에게도 이 작은 특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있다면 우리는 결국 발람과 같은 그런 사단의 도구로서 완전히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때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한 형제고 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초기 문집에 있는 그 탐욕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누구에게 명했다고요? 사단이 명했는데 누구에게 덫을 놓으라고 했다고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뭐로 해서? 목표로. 아, 그들이 이 적은 무리 외에는 이제 공격할 대상이 특별히 없어요. 이제는 가만히 놔둬도, 그죠? 이제, 아, 저들이 잘 있는가 보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공격은 이 특별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펼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사단은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실패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사단의 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무엇을요? 특별히 토지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근심의 사슬로 메어놓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저들을 이러한 물질들로 미혹할 수 있다면 저들은 누구 편이 된다고요?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룩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도 돈에다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지도 모른다. 그들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 편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사업에 재물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더욱더 훼손될 것이다. 그들이 각처에서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왜 여러분들 집회 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다 이렇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다 펼쳐놓고 있어요. 그물들을. 아, 요번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먼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특별히 오래전부터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 집회를 오기 위해서 왔는데 공항에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로 돌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자유할 때 내가 내 의지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못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특별히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노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놓고 혼란을 일으켜라. 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이에 사랑을 파괴시켜라. 사단은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수만 가지의 그물을 쳐놓고 하나만 걸리면 뭐요? 되는 거예요. 예. 고기 잡는 사람이 낚시를 하나만 딱 넣어놓고, 아, 이제는 100% 무조건 오늘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습니까? 낚시하는 분들 보십시오. 낚시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끝에서 끝까지 쫙 나나요. 예. 사단이 그렇게 오늘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부하들은 넘치죠. 공격할 숫자는 대상이 작으니까.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도록 갖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여 저들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실망하도록 하라. 이 일은 그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게 하라. 이러한 경향이 저들을 지배하는 한 구원과 은혜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온갖 매력적인 것들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라.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은 물론이요 그들의 밉살스러운 영향도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재물을 바치고자 하거든 그것을 아까워하도록 인색한 마음을 불어넣어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형편들 다 봐오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죠? 예. 분리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항상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뭐요? 재물이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손에 있다면 그것이 유용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큰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확보하는 일에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해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일들이 요구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사단이 그 계획들을 잘 수행해 가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 참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로 모일 때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쁜 암시들을 불어넣고 있다.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의 악한 성벽들을 이용하여 항상 그들의 타고난 성향들을 충동하고 자극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혹한다. 만일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들 속에 기반을 잡게 되고 그의 모든 권능으로 그들을 범하기 쉬운 죄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어느 정도 그들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녹여낼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구원의 가마 아래 있지 않을 때를 틈타 사단이 들어와 모든 고상하고 관대한 원칙을 위축시켜 그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들은 선행을 좋아하지 않게 되며 예수께서 그들을 사단의 세력과 암담한 불행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발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받아서 왔고 저주하려고 섰지만 저주 대신에 뭐밖에 못했어요? 네.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럼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까지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은 틈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도 허용된다면 결국엔 뭐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빛,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위축되게 만든다. 결국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큰 희생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자, 28, 시내에서의 숭배. 요단에서의 배도 오늘 공부하셨죠? 자,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어디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런데 요단에서의 배도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겼죠? 바알을 섬겼어요. 이것은 어디 신입니까? 모압과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일요일 법령,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과 시딤 골짜기, 자, 이 우상 숭배가 언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두 번 다 우상 숭배의 배도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선포되었고 율법장이 두 장이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요. 먼저 선포된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에 기록되었던 십계명.
근데 나중에 율법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율법이 선포된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시내산에서 뭘 했다고요? 1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계별로, 지파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약 60만 명, 그죠? 예. 또요, 요단에서의 배도가 일어난 그것이 오늘 공부한 비느하스의 그 언약 직후에 일어난 일이 두 번째의 조사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이 사건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이럴 법령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인치는 기준이 되느라고. 기준. 그래서 근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법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될 자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미 어떤 사람도 있어요. 1844년 이후로 이 빛 안에서 죽은 14만 4천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이때에 이 빛에 의해서 이 특권과 자격을 똑같이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특별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언약,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교과에서 배웠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언약입니다. 약속. 이 평화의 언약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도 아닙니다. 2세대 이 발볼 사건을 정리하는 그 충성의 시험에서 이 언약이 나왔지만, 선포되었지만, 아까 저도 이걸 준비할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확실해졌어요.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요? 실제적으로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주어진다? 기도원에게 주어졌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300명 모집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예, 평안이 약속되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비느하스의 그 언약을 받은 뒤에 뭐 가나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다만 이 사건 직후에 미디안 백성들을 치러 갈 때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줄곧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아들이죠. 직계 아들. 아론이,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평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엘르아살이 아니라 누굽니까? 3대가 받은 거예요. 3대가. 세 번째 비느하스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사실은 비느하스의 특별한 그 역사가 없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3장에 가면 비느하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 역할을, 율법에 대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3세대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2세대가 믿음으로 정말 1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 교훈을 잘 배우고 가나안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따라서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기가. 이 40년 동안에 연병의 재앙이 두 번 발생했어요. 두 번. 한 번은 고라의 반역 때 백성 중에 이 연병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연병을 누가 멈췄죠? 아론이 멈췄습니다. 아론의 중보에 의해서 멈춰졌어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도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때는 이대 그의 아들 엘라살이 이미 뭐한 때입니까? 아론은 죽고 없고 엘라살이 대제사장 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연병을 멈춘 사람이 누가 아니고 엘라살이 아니고 비나스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가 이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지만, 자,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도록?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네, 백성들을 얘기,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재앙 때 연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 그들은 누구라고요? 영감의 기록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2세대를 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나스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도 뭐예요? 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이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거는 뭐라, 어떤 특권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동참하게 되는 특권, 그죠? 속죄는 누구만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에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 직분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히. 자, 시편에 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강제될 때 하나님께 충성한 14만 4천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참여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에서, 또 14만 4천인들은요 그분과 함께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장요. 자, 여기에 율법이 또 나오죠. 여기에는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 42장에는 율법의 반복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29장 1세대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1세대의 이 율법의 보관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60만 명. 그죠? 그 다음에 42장 2세대의
율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새 언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백성.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디에요? 외워서 들리라. 자, 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그것을 실제로 성화시킨 사람들이 있죠. 이 세대 가운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29장에서 선포된 이 율법을 실제로 그들은 광야를 저주 가운데서 돌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함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 엘르아살도 들어갔죠. 그런데 엘르아살은 사실은 엘르아살은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보증이 없어요.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2세대 60만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자격인 거예요. 60만. 60만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은 뭡니까? 이 품성을 완성시킨 새 언약의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검증하는 첫 열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확실하게 받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전혀 하나의 흠과 점도 없는 그런 임받은 백성 14만 4천인. 그들은 영원토록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에 두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0장과 43장. 자, 30장은 성막과 그 봉사입니다. 자, 이것은 중보제도의 모형이죠, 모형. 그 다음에 43장의 모세의 죽음에서는, 자, 중보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뭐요? 실제로 봉사할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죠. 뭐, 성막만 있으면 저절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중보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중보자로서의 사실은 누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광야의 이 40년 역사를 보면 아론의 중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네. 물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론은 그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품성적으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마지막 때는요, 바로 14만 4천인들이 그 중보사업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예. 언제부터라고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율법이 시험이 되는 때로부터. 예. 충성이 검증되어야지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믿음이 뭐 옳은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속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비느하스처럼 어떻게 해요? 확실한 무엇이, 예, 충성이 검증된 자들에게 그때부터 이것에 동참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므리바에서의 죄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은 모세의 본심으로 얻은 죄가 아니라 격정에서 나온 순간적인 실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실수였지만 모세는 그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깊이 회개했어요. 그는 표상적인 인물이고 또 큰 한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작은 실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그를 가나안의 특권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품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모세 자신의 죄라기보다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했던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이 받을 그 형벌을 모세가 대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므리바에서 모세가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발단이 뭡니까? 백성들이 물이 딱 끊어지니까 가나안 변경에 와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징조였습니까? 가나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딱 끊어지자마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불신과 원망과 다시 모세를 공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순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예.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무덤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부활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 그 모세는 무덤에서 오래 있지 않고 부활했는데요. 부자와 선지자 478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오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그대로 표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감의 기록은 분명히 홀로 죽었고 천사들이 장사를 지냈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와서 장사 지냈던 그들이 와서 모세를 일으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누가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 지상의 백성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고 있어요? 네, 우주의 거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일이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표상하는 인물로 그들에게는 증거가 남아야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진영을 떠난 일이 있었다. 자, 왜 모세의 죽음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새롭고 신비로운 사명을 띠고 출발해야 했다. 죽으러 가는데 무슨 사명이 있어요? 죽는 것도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얻어가기 위하여 나아가야 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요?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에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모세는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모든 것을 의탁하셨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 소망 기록하고. 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지상에서 이 구속의 경륜, 인류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뭡니까? 그의 집이 뭐예요, 여기에? 예. 오늘 우리 아주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하늘 성전의 완성.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이 마지막 중고의 사업에 참여함으로, 이것은 바로 이때부터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그 충성이 시행되는 그때로부터 바로 14만 4천인에 대한 특성이 검증되고 그것은 바로 마지막 최후에 남은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의 특권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입증된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그들의 증거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때죠, 그때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안식일과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 법이 대치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구별하는 어떤 것도 뭐예요? 누구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아마 그동안 시대소망 설교 듣고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높이 서 있는 그 성 여리고 바벨론이죠. 그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능력이 없이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정탐한 일이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과거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을 점령할 것일까?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뭐예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이 목적이에요. 라합을 위해서 그들은 보내진 겁니다. 여리고 성벽 라합의 집 창문에 뭐가 걸렸어요? 붉은 줄이 걸렸습니다. 이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아는 자들끼리만 통하는 언어여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간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럼 그 두 사람이 그 갔다 왔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보탬이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31장부터 33장까지는요, 1세대만의 경험과 역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해, 율법과 언약,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 1세대의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두 명 외에는 실패가 결론이에요. 자, 이 세 장도 우리가 정리하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2세대만의 경험과 역사가 또 있어요. 이 2세대만의 경험과 역사에는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비유의 결론이 바로 바로 44장과 45장과 46장에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44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늘날 뭐라고요? 늦은 비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 품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가 이 목적을 위해서 주어집니까? 뭐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초기 문집에 보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인침은 우리에게 덮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요, 보호막.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는 두 부류가 있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기름,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요단강이 만수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을 표상하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바로 이 다섯 처녀들은 이 앞에 있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름으로. 기름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5장은 여리고의 함락입니다. 이 함락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결론이에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요구할 때 있는 그대로 내놨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 이거는 한 게 내가 줬으니까 네 거야, 네가 가져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여리고의 함락에서는 세 가지의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요 뒤에 좀 살펴보고요. 4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분리. 오늘날 사건의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조금 더 말씀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에게 주어진, 어인들에게 주어진 선언이 뭐예요? 초청. 함께 혼인잔치에 그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이것이 요단강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인들에게 주어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언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요, 마지막 46장의 표상인, 실체는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지죠. 반대로 자,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집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운명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자, 그 앞에 어리석은 처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예,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실물교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당신의 언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직전에 어떤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죠.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표상한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간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웠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기름 언제 채워진 거예요? 언제 준비한 겁니까? 어디서? 이 세대들이 광야를 돌 때에 주어진 기대를죠. 그때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준비는, 그때 선물은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고 실제로는 내게서 자연스러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투쟁했고, 바산한 옥을 무찔렀고, 또 결정적인 대쟁투의 현장을 겪었습니다. 배도의 장면을 그들은 통과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충만함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와서 준비가 됩니까? 이미 전쟁을 할 거 다 해버렸는데, 실제적인 위기는 다 끝났는데 그때 뭐 필요하냐고요. 물론 또 큰 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 또 보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수의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증거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결정적인 것은 이 요단강이에요. 이것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어디에 온 겁니까?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늦은 비의 역사를
표상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품성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뭐예요? 덮개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찍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마거리의 귀에는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곳의 사랑과 기쁨은 새 속으로 마비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무엇은 있다 그랬어요? 빛과 큰 능력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특권은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기쁨과 사랑과 뭐요? 평화.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무엇과 함께요?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이 쥐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양식을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표상적으로 본 현재와 이 양식의 기근이 올 때와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리고의 함락 45장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이 같이 금덩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인들에게는 바벨론의 금전에 취하는 그러한 일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찾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은 바로 바벨론의 그 취케하는 금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서는 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나왔죠. 누굽니까? 이 탐욕의 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발람. 그 발람이 제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45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이것이 언제냐 하면 자, 이 바로 한 가지 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이 여리고의 함락의 두 번째 섹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아간이 품었던 한 가지 죄와 동일한 탐욕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낳았는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그마한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다 보내지 말고 조금만 뭐 3천명인지 1000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내서 그 성을 멸하게 하자고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종일 여호수아로부터 울며 통곡하는 하루를 보냈어요. 마음의 깊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치고 내려와서 해질 때까지 저물도록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왜 이렇게 있느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발람에 가졌던 똑같은 그 죄는 2만 4천 명을 하루 만에 죽였어요. 여기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큰 사명 앞에서 이스라엘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이 죄로 괴로움을 당했던 그 형벌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아간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간은 그 모든 형벌을 그가 짊어지고 어디로 가서 죽었습니까? 아골 골짜기.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괴로움을 그가 대신 지고. 그러나 이 죄는 실체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악인들에게 다 치워지겠지만, 그러나 모든 죄를 또 한 번 천년 후에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다시 한번 지고 이 표상을 실체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란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1년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절망적이지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바로 환란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인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아요. 왜? 주의 크신 이름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가 떠나고 성령의 중보가 떠나고 그들의 그 이제 기억나는 사단이 일깨워주는 그 모든 죄에 그것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육신이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가 느껴져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가 찌르면 발견될 것은 없는지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이고, 그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은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아이성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6장입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정착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축복과 저주. 이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을 분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의 양과 염소의 분리의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지막 사건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심산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사이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의 산에 여섯이 자리하고 저주의 산에 여섯 지파가 섰습니다. 축복의 산이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 산이죠. 여기서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산에는 화목제를 위한 제단이나 희생이 요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단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저 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는 제단도 세우지 않았고 기념돌도 세우지 않았고 그냥 아멘만 했습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 그런데 반대산 저주가 선포될 때 아멘 했던 그 그리심 에발산에는 기념돌이 세워졌고 그 기념돌들에다가 미리 석고를 발라둔 그곳에다가 모세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졌던 모든 율법을 거기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세웠어요. 다듬지 않은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산에다가. 축복의 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기념비와 돌제단은 모두 바로 불순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산에 그런 것이 세워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산에서 선포될 일이 없었죠. 범죄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이 율법이 기록된 이 제단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로 오신 창조주의 희생을 영원히 증거할 그런 기념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발산에서는 이것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단을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에발산에 세운 기념돌과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었다. 다듬지 않은 돌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분은 다듬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 이 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에요.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돌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성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본성과 같이 뭐예요? 악한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은, 돌아가신 것은 어떤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깎이어야 할 아무런 흠과 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 성전에 뭐가 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거예요. 그분은 검증된 돌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돌 위에 또 14만 4천인들의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서 돌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손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생명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이 찔러넣었던 바로 그 자가
그날 창자국을 볼 것이며 깊은 고민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힌 자기들의 행위에 대하여 통곡할 것이다. 바로 에발산에 세워진 그 돌, 기념돌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돌은 하늘에서는 영원히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기념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요.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결론요. 모든 영혼의 운명이 신속히 또 영원히 결정되려는 시기, 곧 이 인간 자녀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천지의 주제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신다. 예수께서는 귀중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은총을 받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들의 미처럼 풍부하게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 옛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영광의 주님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당신의 교회에게 특별한 빛을 주실 분으로 나타나 있다. 주께서는 어의 태양으로서 당신의 교회 위에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이다. 그리고 참된 모든 주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생애를 위한 감화와 용기와 유용성과 참된 치료가 발산될 것이었다. 예.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 것처럼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14만 4천인들 역시 그분의 제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치료의 치료가 발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교회에게 재림 직전에 암흑의 불신의 시대에 주어질 특별한 빛, 그 빛입니다. 네. 기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예언했죠. 이 빛, 이 치료한 광선은 곧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이 너무나 좀 저도 이 정리를 너무 황급하게 하다 보니까 참 두서없이 정리가 되었고요. 또 저도 이것을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깨달아온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새로운 그런 경륜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끼어 맞추거나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다들 예, 이 귀한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정말 그 기별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후의 사명, 그분의 중보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특권, 그것은 바로 그분의 품성의 반사, 치료하는 그 광선,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